2021년 1월 18일 장마 후에 녹화분인 마켓리더입니다. 상승미소 이명론님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소님. 예. 자, 지금 한번 금이 예. 금에도 그동안 이렇게 수시로 비율을 갖다가 예. 발표해 오셨잖아요. 예. 이거 얘기하려다 보면은 금리하고 달러 시세하고도 엮여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최근에 해넘기 오는 그 과정에서 네. 자산 시장에 어지간한 자산 시장마다 다 랠리가 펼치는 와중에 금이 좀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막 휘글 날아가는 와중에 그렇죠. 금 혼자 좀 왕따를 당하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풀어봅시다. 예. 네. 사실 그 최근에 한국은행조차도 엊그제 지난주죠. 한국은행 금 가격 올라갈 것 같다. 저는 한국은행이 투자은행인 줄 알았습니다. 한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잠깐 금통위 때? 그건 아니고? 예, 한국은행장이 그 인플레이션 은행장께서 예, 이주열 총재께서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검색할 수 있으면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잘 나가신다는 뭐 예, 애널리스트 분들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보면 금이 인플레이션 해치기 때문에 백신 개발 그 다음에 쏟아지는 재정 부양책 등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네. 채권 금리가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더욱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 2,100달러 갈 때도 제 우리 유튜브 게시판에서 저는 다 판다 금을. 있는 거 다 판다. 그리고 금은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금이 인플레이션 해치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해치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중앙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디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보다 더 무섭죠.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중앙은행이 하는 게 뭐냐면 머니 프린팅입니다. 양적완화를 통해서 돈을 퍼붓는 네네. 것이죠. 자, 돈을 퍼붓는 이유는 개인들이 돈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퍼붓는 것이고 네. 그렇게 퍼붓다 보면 돈 가치가 희석될까 무서워서 금을 사는 거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채권금리입니다. 그렇겠죠. 기준금리가 올리기도 전에 채권금리는 그대로 그걸 반영해서 상승을 하죠. 그러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 왜? 경기가 회복되니까. 라는 걱정으로 채권금리가 반영을 하는 거고 반대로 그렇게 채권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도 좋습니다. 왜?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니까. 그런데 채권금리도 좋고 주식시장도 좋은데 이자도 보관도 어려우면 굳이 금을 가질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을 버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예. 일반적인 정설하고는 배치되는 말씀이네요. 예,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네. 써왔던 다섯 권을 제게 동일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아하.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발견한 돈의 감각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한 달 전에 제가 방송했던 유튜브에서도 했던 얘기를 제가 참 가져왔는데 네. 먼저 제가 화면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골드 가격과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비교한 겁니다. 아, 최근 5년 흐름이다. 예. 아래는 채권 금리고요. 위는 골드 금리입니다. 먼저 2016년 골드가 저점을 찍었을 때가 2016년 겨울이었었는데요. 네. 그게 위쪽입니다. 예.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죠. 예. 밑에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작년 겨울 이후 작년 겨울 이후 그다음에 코로나 직전까지 보면 금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럴 때 아래 10년 만기 채권금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눈에 봐도 이거는 대깔꼬만인데 예. 완전 서로 거울을 맞대놓고 있듯이 예. 그렇다면 가는데요? 소장님 제가 이건 5년짜리지 않습니까? 최근 네. 1년짜리를 범위를 더 좁혀보겠습니다. 1년짜리로? 예. 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래는 10년 만기 채권금리 1년 위는 골드금입니다. 골드가 2,100달러 고점을 찍었을 때가 10년 만기 0.55% 최저금리 찍었을 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계속 아래의 채권금리는 점점점 우상향해서 이미 최근에 좀 하락해서 1.0 가까이 와 있지만 골드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야, 이거 저도 지금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네요. 예. 지금 우리 미소님 지금 하시는 얘기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하고 거꾸로 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 네. 자, 원래 금융시장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나 뭐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그때마다 유기체적 성격에 의해서 바뀌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달러 강세는 금의 약세, 달러 약세는 금의 강세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왔죠. 지금 6개월간만 보더라도 달러는 계속 약세였지만 금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왜 금값이 빠졌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지금 이제 최근 5년을 갖다가 먼저 그래프 보여주셨고 네. 조금 확대해서 최근 1년간에 네. 아주 뭐 섬찟할 정도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데 예. 그러면은 그 이전도 최근 요즘 세상은 뭐 골디락스니 예. 뭐 뉴노멀이니 하도 세상이 옛날 책에서 배우던 세상하고 달라서 완전히 장기 추이로 봤을 때도 그럴까요? 예, 제가 지금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2008년 이후에도 동일했습니다. 즉 2008년 이후에서 금이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 2012년인가 13년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 예. 그래서 그때 처음 했던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였죠. 네. 즉 장단기를 바꿔치기했는데 네. 장단기를 바꿔치기 하면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채권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그때부터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1년치, 5년치가 아니라 지난 20년치에도 동일한 흐름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경제가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 백신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부양책이나 페드에서 더 많은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이제는 줄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금값은 그에 반대로 적용하는 거죠.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로서 아니 디플레이션 헤지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장사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채권을 사야지 뭐하러 금을 사겠느냐. 금은 즉 화폐가치 훼손에 대한 대안인데 경제 활성화되면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채권금리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미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이 뭐죠?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연준이 언제 또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네, 이 걱정이 네. 시작되는 네. 거거든요. 그 반응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스마트머니는 금을 버리고 있는 거죠. 금을 버리고 있다.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1.3% 가까이 올라가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왜? 최근 현재 미국 S&P 500 같은 경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배당 평균 이익 2%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배당금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금리나 배당금액이 전체 배당금 평균이 가까워지니까 요새 조정을 보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향후 채권금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변이종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악화가 돼서 사람들이 채권금리 우상향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금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 백신이 곧 코로나를 다 끝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금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변이종이 만약에 화이자나 지금 현재 이 모더나 그다음에 조만간 허가가 받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백신이 최근에 미국에서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변이종을 전혀 못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이 변이종이 이 다시 한번 변이종 판데믹이 나온다. 그러면 채권금리 하락할 수가 있겠죠. 네. 그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금이 반응할 수 있다. 그걸 빼고는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백신에 대한 낙관론이 이미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우세하기 때문에 금값을 함부로 투자하기보다는 채권금리의 상황을 봐가면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 5년짜리 차트, 예. 5년짜리 차트를 보면은 네. 저 같은 또 차트쟁이 눈에는 이게 뭐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일단 좀 급하게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 한번 차트도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5년짜리 차트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동 평균선 이렇게 끊어온 것도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한 달 전 그림이에요. 한 달 전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200일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 예. 아, 지금 여기서 이게 한 달 전 그림이다. 네. 200일선 위에서 지금 조정
탔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200일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그래도 억울하겠다, 금이. 아니 뭐 돈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주식도 올라요, 부동산도 올라요, 비트코인도 올라요, 구리도 올라요, 곡물도 올라요 하는데 왜 나만 빠져? 그 원래 수사님도 아시지만 이 투자시장에서는 시소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소. 예. 한쪽으로 몰리면 결국은 반대쪽으로 이제 명리학 용어로는 그게 물극필반인데요. 물극필반. 모두가 삼천 간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반대로 포지션을 잡았던 건 아닐까. 이제 그러면 금이 좀 상승 추세로 포지션을 변경하려면 누구나 다 1,500달러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다. 예, 어쨌거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의 금 이러한 어떤 상식적인 명제에 대해서 우리 상승 미소님은 아니다. 금은 디플레이션 상황일 때 오히려 금이 곽강을 받는다 이런 어떤 또 실증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금리와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이렇게 예.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한번 가보시죠. 예. 지금 우리 상승미소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투자하고 해외 투자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9월에요. 네. 미국 주식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 주식 다 정리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뭐 환율도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네.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리포트가 계속 나왔거든요. 작년 말에 그랬죠. 예. 대만도 찍어줬고 예. 예. 그래서 사실 10월 달에 한국이 좀 삐그덕거렸을 때 네. 이미 대만은 사상 최고치를 9월부터 계속 바꿔치기 예. 하고 예. 있었잖아요. 예. 일본도 이미 그때 2만 6천 포인트 그게 아마 30년 내 최고치인데 그 점을 넘어서고 있었고 근데 한국은 환율은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머징 특히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그다음에 다양한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 그 당시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좋기 때문에 결국은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한국 주식에 거의 풀베팅을 했었죠.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우리 좀 만스닥 한 게 언제예요? 작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작년 9월경에 이미 만스닥이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만스닥이었던 게 지금 최근에 3만 2천 갔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다우가 3만 2천 갔고요. 만 2천 정도 지금 제가 지수로 확인하지 못해서 만 3천 포인트가 갔을 겁니다. 마스닥 13,000 아 예, 예. 지금 다우하고 헷갈렸어요. 지금 예, 다우가 32,000 갔다. 예. 자, 13,000 갔다가 마스닥 했다가 13,000 그것만 해도 30%인데. 네. 그리고 마스닥 찍은 게 작년 제가 기억하기는 9월 정도. 9월 정도였던 게 네. 그러고 나서 30% 넘게 왔다가 지금 이제 13,000이 이제 깨질 듯 말 듯 예. 지난 주말에는 이제 13,000을 살짝 하회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당분간 안 쳐다보시게 나스닥은? 네. 이미 한국 주식에 제가 포지션이 커서.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 주식 투자를 하지만 한국 주식만큼 연구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제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솔직히.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시가총액 위주의 기업 아니면 뭐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더라 이런 얘기로 가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바에야 제가 정보를 탐색하고 그러니까 이미징 즉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학개미 합니다만 서학개미도 만만치 않으세요. 예. 그리고 그 일부에서 언급하셨던 그 테슬라 쪽에도 지금 많이 우리 돈이 들어가 있더만요. 예.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에 들은 돈보다 더 많더만은 테슬라에 맞습니다. 그런 식인데 예. 아니 지금 저 특히 이제 궁금한 게 그 소위 말하는 빅5 빅테크들 예. 빅테크들이 지금 좀 뭐 구글은 좀 예외지만 작년 9월 초에 한번 두드려 맞고 예. 아직까지 그 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그렇죠. 훨씬 더 올라왔어요. 그럼 뭐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고 테슬라가 많이 땡겼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러셀 2000처럼 중소형주들이 중소형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빅테크5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다음에 네. 엔비디아 등등 이 반도체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연일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 이런 쪽이 많이 급등했던 거죠. 아니 지금 준비하신 자료 중에 예. 빅5 시가총액 차트 이거 예. 상당히 그거한데 예. 요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결국 나스닥 버블이다 그러면 네. 우리가 2000년에 한번 크게 당한 기억이 있죠. 그래서 크게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버블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나스닥의 최근을 빼고는 나스닥이 지난 2년간 결국은 시가총액 비중 25% 이 5개 기업이 끌고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는 결국 S&P 500 기준에서 보면 5개 기업 빅5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비교한 건데요. 2000년에 보면 그 당시 5개 기업이 G를 비롯한 5개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20%를 넘었다는 얘기는 현재 빅5, 페이스북, 지금 이제 예, 아마추어에 죄송합니다. 테슬라로 바뀌었지만 이 자료를 작성할 때 보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이 다섯 개 기업이 시가총액 20%를 넘겼다. 그리고 2000년대 보면 그 버블 당시에 보면은 GE 등 이 기업들 다섯 개 기업이 시가총액이 20%가 아니죠. 약 6% 정도 넘었다. 그러니까 다섯 개 기업의 상승한 것만 보면 결국은 버블이다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다음 화면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네. 다음 화면에 보면 S&P 500 기업의 상위 다섯 개 업체가 왼쪽 파란색은 시가총액입니다. 왼쪽에 파란 거는 시가총액. 예, 그래서 99년에 보면 다섯 개 기업, 이 S&P 500의 다섯 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6%로 나옵니다. S&P 500 내에 예. 16%. 예. 그다음에 옆에 회색이 수익입니다. 전체 S&P 500 기업의 이 시가총액 5위를 차지했던 기업이 넷인컴의 약 7% 정도를 차지했었죠. 그래서 이만큼이 버블이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예. 시가총액은 20% 가까이 됐지만 네. 순이익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죠. 올라왔네요. 예. 즉 빅5가 단순히 시가총액이 커졌다라고 해서 버블이 네. 아니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들 기업이 실제로 순이익이 높다. 순이익 비중이 높다 그러면 버블은 아니거든요. 어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019년 그림이고 2020년에는 이 픽5 수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남들 장사한 데서 아우성 쳤을 때 예, 예. 얘네들은 비대면이다 이러면서 네, 더 많이 돈을 네, 벌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아직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요. 이르고 지금 다음에 보면 이제 나스닥의 이 나스닥 지수에서 보면 상위 100개 기업이 나스닥 100입니다. 네. 이 나스닥 100개 기업이 2000년도에 이 비율을 보십시오. 이 지수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100배 정도 받았던 거죠. 지금 PER이죠? 예. 예? 예. PE레이션입니다. PE레이션. 예. 그러니까 2000년, 99년 나스닥 버블 때는 닷컴 부르면 뭐 상관없이 다 올라서 다 올라갈 때. 최대 평균 나스닥 100은 거의 90배를 받았고 파란색은 전체 나스닥 평균 지수가 70 정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현재를 보면 나스닥 100은 P 레이쇼가 40 정도. 네. 나스닥 전체를 보면 4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000년이나 99년 나스닥 버블과 많이 올랐다고 해서 버블이 아니라 안에 내실을 보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로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은 옛날에는 그냥 닷컴만 붙으면 다 올랐었지. 옛날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면 옛날에 지금 기업을 얘기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그 다음에 뭐 골드뱅크 이런 거 되지도 않는 기업들이 수백 배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절제에 갑부된 사람들도 예. 많았죠. 아실 겁니다. 리타워텍. 즉 그런 기업들이 무작정 올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나스닥 구조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무차별적으로 오른 기업들은 있긴 있죠. 네. 하지만 전체 평균을 보고 나스닥을 리딩하는 기업들의 100개 기업을 보면 그래도 높지는 않다는 거죠. 아, 예. 이 PE 레이쇼 이 차트만 딱 보니 이것만 보니까 지금 2000년 우리가 그냥 지수 자체에
그 명목 지수 그걸로 이제 쭉 하도 가파르게 올라와서 그렇지. 예. P 레이셔로 보니까 2000년 대비 지금은 양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자, 원래 증시가 전체 올라가면, 네. 뭐 속된 말로 고나 개나 고딩이나 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름에 산에 가면 상록수 침엽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푸릅니다. 다 팔았죠. 예, 그래서 전부 다 화려하지만, 네. 겨울이 되면 상록수만 푸르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스닥의 버블이 전체적인 버블이라기보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네. 페니스탁입니다. 페니스탁. 타이니. 예. 작은? 보면 왼쪽 맨 왼쪽이 100달러 이상의 기업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YTD 리턴. 100달러. 나 맨 오른쪽이 2달러 이하의 동전주죠. 동전주들이 수익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시사하는 바가 그래요. 예. 그냥 싼 맛에 많이 샀구만. 그렇죠. 즉 네. 미국 하면 우리는 이제 동학개미 그러지만 미국은 로빈후드 동기생들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이 그냥 이거다 그러면 0.1달러짜리 순식간에 1달러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유동성으로 몰려다니면서 이런 페니스탁들이 올랐는데 최근에 한국의 이제 우선주들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100만 원씩 나오고 예. 그런 우선주들이 일종의 당연히 버블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무너졌다고 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니스탁들이 너무 올랐다고 해 페니스탁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버블이 일시에 붕괴된다 하더라도 지수에는 영향을 거의 못 준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지수 전체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한 나스닥 100개 기업 정도 아니면 S&P 500에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0달러 이상이 좀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기업들이 네. 급락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야 될 텐데 지금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다 보니까 1등이 다 먹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예. 1등이 다 먹는 구조다 보니까 수익성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수익성이 현재 주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버블을 걱정하기보다는 모두 다 올라갈 때 이렇게 페니스탁처럼 가짜들이 너도 나도 올라오는 일종의 개별 주식의 버블에 대해서 걱정할 뿐 지수 전체는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 제일 오른쪽에 2달러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 예. 연초 수익률입니다, 이게. 연초 수익 지금 YTD입니다. YTD. 금년 들어서 예. 지금 한 거래일 기준으로 한 10일 동안에 예. 대부분 이게 태양광 패널, 재생에너지의 제자만 들어가면 막 부턱대고 올랐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 때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자 할 때 러셀 2000 그 이제 중소형 스몰캡들이 가장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질 수 있는 게 이런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지금 한마디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이게 지금 카지노판이 됐구만 지금.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저쪽은 또 저쪽만의 또 리그가 있어요 또 네. 저런 거 좋아하는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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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위험하긴 하더라도 거기서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이쪽에. 그리고 저런 종목에 맞들이고 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올라봐야 2, 3%, 4, 5% 이거 갖고는 이제. 예. 예. 제가 앞에 그런 말씀을 잠깐 오늘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증시를 표현하면서 도박판에 초짜가 들어와서 판을 흐린다 이런 말씀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진짜 그래요. 예. 이게 쇼당을 붙여야 되는 고스도판에 비유하면 지금 쇼당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막 덜컥 내주는 예. 거지. 그래가 쓰리고 들어가게 만들고. 예.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1년간 주가 변동률을 보면 사실 2, 3천 원 오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난주까지 연초부터 신규 개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5, 6천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러니까요. 일도 아니었습니다. 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만 원이 플러스 만 원인 것도 한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나 선물 트레이더만이 움직였다라고 이건 이게 말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국 신규 개미들이 들어오면서 이 판을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흐려버린 거죠. 최근에 이 증시 하락은 이 흘렸던 과정이
이제 좀 깨끗해지는 일종의 정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또 시켜서 나가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 주식시장 쉽지 않구나 이러면서 빠져나갈 땐 좀 빠져가고,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들, 이제 차라리 인덱스 펀드가 날 수도 있겠다. 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목교체나 이런 거래소, 그러니까 운용사 교체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도 일종의 영향을 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뭐 미소님도 여기서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잔뼈가 굵으셨는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고 예. 이 우리가 진짜 이거 자본 우리 증시사상 자본시장 개방일에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하고 외국인을 갖고 놀았어요. 작년 3월부터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예. 갖고 놀았어요. 지난주에 옵션 만기 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손실 봤습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그거 한 거는 11월 들어서부터는 작년 11월 들어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갖고 지수를 확 잡아당겼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한 11월 27일까지 그렇게 한 달 동안 바짝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톤이 완전히 그 11월 말부터는 12월 그리고 해발 끼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제 개인판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작년 3월에 팬데믹 그 와중에 이제 들어왔고 5월 6월 그렇게 장이 이렇게 회복됐고 오히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WD 문운하다가 저 포함 예. 작년 한 해 완전히 이제 그 어디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너는 그러다가 완전 실려 나가겠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진정성 있는 걱정입니다. 보다 언제 좀 이렇게 조정 오나 하다가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이 코로나에 콕 박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깝깝하다가 새해 무슨 나는 금연을 할 거야 내지는 나 이제 운동을 해서 뭐 배를 좀 집어넣을게 예. 이게 아니고 다들 보니까 해 바뀌면서 나 1월 4일 날 주식 계좌부터 털 거야. 예. 맞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일주일 버티면 날라가네. 일주일 동안에 9.7%가 올라가네 코스피가. 예. 그래서 토 1을 보낸 다음에 1월 11일 날 장 열리자마자 다들 그냥 막 두다다두다다 해갖고 막 자 여기 좀 찝찝한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미소님 촉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지. 뭐 길게 봐서는 걱정 안 해요. 예. 길게 봐서는 걱정 안 하는데 이분들이 휘둘릴까 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개미들이 들어와서 마치 한국 투자자들이 대부분 빅테크 파이브 미국 주식에 투자하듯이 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이렇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카카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식들이 누군가 받아줄 세력이 있을 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흔들리게 되면 이제 판이 다시 짜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올 때 결국은 손 털고 나가는 개미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샀는데 떨어진다? 그럼 3일 정도 떨어지면 못 버티거든요. 왜? 겁이 바짝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 그런 이런 신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이제 개인들이 또 바이오 좋아한단 말이죠. 네네네. 바이오 주식들이 거의 20주 동안 급락을 했고 오늘 또 매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걸 감안할 때 죄송한 얘기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또 매도하거나 아니면 또 판단 잘못해서 떨어진 주식에 물타기를 해버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손실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좋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내동 매매를 참아야죠. 결국은 지수는 좋아지면 올라간다고 믿고 좀 참아주고 그렇다고 물을 타거나 그렇다고 함부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흔들림이 좌우로 흔들리다가 결국은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화면을 하나 네. 골드만삭스가 GDP 예측한 제가 것을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골드만삭스? 예. 네. 골드만삭스가 작년 연말에 올해 초에
조지아주 상원에서 미국 민주당이 블레이브를 네. 달성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가지고 나온 게 추가 부양책이 아마 7천억 정도, 7,500억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래서 GDP 예측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때 한 GDP 예측을 보면 붉은색은 시장 예측치고 이 파란색은 골드만삭스의 예측치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예. 1분기는 뭐 2.5%에 5% 이렇다 치는데 2분기에는 9%대 3.6%입니다. 즉 왜 이렇게냐? 아, 7천억 7,500억 달러가 풀리면 이렇게 백신 효과도 있고 해서 경기가 완전히 급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에 바이든 당선자가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에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하기를 7,500억 달러 부양책이 아니라 1조 1,000억 달러 정도는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또 예측을 바꿨습니다. 예. 왜? 지금 현재 상원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게 되면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게 회의가 밀려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가 이걸 공화당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결국은 상당 부분 양보해야 될 텐데 1조 1천억 달러 선에서 합의가 될 것 같다. 근데 그 기간은 2월 초나 3월 초 늦었을 경우 이 기간 예상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측치는 동일하게 봤는데 2분기에 9% 예측치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분기에 현재 조정 지금 금요일부터 한국 시장 조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미국 경제가 이 정도 성장률이면 결국은 미국 친구들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도 사야 되고 현대차도 사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도 당연히 이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라 본다. 미국 성장률이 2분기에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나 뭐 물렸다고 함부로 매도하거나 일단 뭐 저기 올라가는데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극단적인 생각만 하지 않으면 신규 개미가 일주일 만에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그 손실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타분한 전문가들의 늘 하는 말, 예.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빚내서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지금 이틀 이런 식으로 2%대로 막 지수가 빠지고 해서 이게 한 연속 3, 4월 계속 가버리면은 그거는 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털리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예. 사실 미술을 지르거나 신용 대주물량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상식적인 투자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관심을 가져주고 시장이 지켜주기 원하는 건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참 이제 이게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금 이틀 이 지수 흔들리는 게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예. 또 가파르게 빠지니까 조금 예. 섬찔하기는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소님 다음 나오시기 전까지 예.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인간은 사실 진화적으로 보면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높은 데 올라가면 인간의 진화적인 첫 번째 목적이 생존이거든요. 네.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먼저 내려오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네. 증시에서도 그대로 저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올라가면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떨어지면 이 진화적으로 죽는다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가다 내리막 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야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그냥 생각을 좀 가지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올라갔다 떨어지면 물타기 하다가 돈 다 버리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더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지는 것보다 하고 손실을 확정했다가 지난 3월처럼 속상해서 이제 손실이 네, 이제 네.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어차피 전 세계 글로벌 전체 돈의 65%는 달러고 달러 유동성이 풀릴 때는 전 세계 주식 증시가 같이 오른다. 그런데 그 달러 유동성이 풀리는지 여부는 결국 미국의 성장성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여부인데 그 여부는
이미 모두가 예측하듯이 2분기에 상당히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런 흔들리는 흐름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 연금 함부로 쓰지 않았어도 좋겠고 그 돈을 뭐 추경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섣불리 물타기 하든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은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참, 아, 이런 거예요. 시장을 좀 이렇게 리딩해 나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네. 요즘 많이 뭘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뭘 준비하시다 보면 좀 갈등이나 좀 혼란스러우시죠. 이 원웨이로 가던 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조정은 당연히 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틀 동안 거의 한 140포인트, 150포인트 빠져버리고 지난주에는 플러스 100이 마이너스 20까지 갇혔습니다. 사실 지수가 플러스 100이 가면 아무리 빠져도 50포인트 밑으로 빠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장이 연출되는 걸 보면 저조차도 야 이거 쉽게 이게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이렇게 관전자, 해설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웠다면은 직접 뛰고 있는 선수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우리 채널K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채널K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황과 또 속속들이 또 공급되는 뉴스들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자, 미선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